차량이 냉각수도 없다네. 발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고등이 안 뜨지? 램프뿌리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벨트가 완전히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벨트가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니 발전도 되지 않고, 발전이 안 되니 방전이 돼서 시동이 꺼진 상황이에요. 와, 완전히. 며칠만 일찍 오셨으면 안 퍼졌는데. 그때 부품 주문해 놓고. 예, 맞아요. 아이고. 배터리가 완전 방전 상태이므로 여기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 걸고 움직여야 돼요. 점프선 연결해. 이 안쪽을 보면 이 댐퍼뿌리가 아주 처참하게 부서져 있고요. 이거 뭐 어디 한번, 어이구, 이거 뭐, 완전, 무슨. 자,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어요. 지금, 뒤에는 다 녹아서 없어졌고, 이러니까, 발전기가 안 도니까, 당연히 발전을 못해서 차가 주행 중에 시동까지 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게 댐퍼뿌리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며칠 있다가 오신다고 미리 부품을 주문했던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이게 고장이 난 거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댐퍼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아작이. 그래서 일단 요거는 벨트, 댐퍼, 텐셔너 그렇게 세트로 전부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아. 댐퍼, 텐셔너, 벨트 그렇게 세트로 교환을 할 거예요. 댐퍼는 이렇게 원래 껴 있어야 되는 게 2단 분리가 되었고, 원래 신품은 이런 형태의 댐퍼가 장착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벨트를 돌려주지 못해서 부품과 신품의 부품은 요렇게 다르고요. 요거는 그냥 애프터마켓이네? 있나? 있나요? 예. 네. 있나? 있나란 말이야. 이거는 내 때로가 붙어 있는 타입이네. 어디 마킹이 안 돼 있고, 이건 뭐 동일한 제품인데, 이거 원래 있나께? 요건 정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생각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뭐 장착하고. 벨트 걸면 작업 끝. 댐퍼 뿌리는 미리미리 교환을 해야 돼요.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댐퍼가 나가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충전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워터펌프가 돌지 않기 때문에 냉각수 순환을 못해서 엔진이 과열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갓길 같은 경우가 없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과열이 대두 운행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경험해봐서 알아요. 신품 벨트가 장착이 되고 이제 문제 없기를 기도하면서 작업을 해야죠.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이 왜 이렇게 진동이 많아? 조금 진동이 있긴 해. 기미가 마운트가 안 좋아서. 마운트도 안 좋은 것 같고 체인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부족한 냉각수 보충하고 이제 커버까지 조립해서 모든 작업이 됐고요. 이제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보고 다른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배터리는 정차시 소비라는 거는 지금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전이 됐었기 때문에 이건 주행하면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간 날짜만 설정해 드리면 되겠네요. 작업이 다 됐고 시간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오일리센 란에 들어가면 시간 설정이 자동으로 되니까 진단기를 태블릿용으로 새로 사가지고 이게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차 좀 고르는 게 좀 어렵네요. BMW 자 요거 빈넘버 읽기. 자 빈넘버 읽었고 확인. 차량의 프로파일 확인이 됐고요. 2013년식. 예. 자, CBS 리셋. 날짜와 시간 맞추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